아빠가 이제 저랑 같이 다니시고 막 그러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기도 했고 또 뭔가 사격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빠가 옆에서 공부하고 사격을 하려는 사람처럼 공부하고 규정집도 막 찾아서 다 뽑아서 읽어보고 꼼꼼히 정말 예전부터 지금 누군가 학생을 하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사격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쳐 주고 계셔서 아빠가 그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죠. 그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?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죠.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.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감사한 건데요.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 멀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멀어지라는 게 싸우거나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가끔은 어울려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 단체 안에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같이 가본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냥 약간 고 회원이긴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하고도 하루를 긴 시간을 같이 보내보고 거기서 역할들이 가족의 역할이 아닌 집단에서의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. 그런 걸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빠 없이 혼자 해내는 걸 해봐야 되는 나이예요. 그래야 본인이 사격이란 경기에 딱 나갔을 때 완전 독자적으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해야 될 때 덜 긴장하고 덜 불안하고 단단하게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미나는 스스로 아빠와 멀어져서 독립해라 라는 게 선생님의 조언이긴 해요.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나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. 혼자 타고 가게 하세요. 다 컸는데. 그래야지만 박미나가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인 박미나가 아니라 그냥 재능이 많은 인간 박미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래서 조금 열린 가족으로 좀 가셨으면 바라네요. 아니 그래야 좀 네. 미나가 마음적으로도 많이 강해질 것 같고. 네. 자, 이제 드디어 피날레입니다. 네. 은영 매직을 뿌려주실 시간인데요. 오늘 딸이 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진 것 같아요. 라고 고민을 들고 오신 박찬민, 박미나 부녀에게 내려주실 매직은 뭔가요? 네. 이 미나는요, 자신감이 없진 않아요. 그냥 본인에 대해서는 난 일도 하고 일도 할 수,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맞아. 본인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신감은 아주 많아요. 대신에 이 사이가 좋은 부녀에게 내리고 싶은 은영 매직은요. 열려라 찬민, 열려라 미나. 오픈 더 스타미가 아니라 열려라. 열려라 이 차. 열려라 어머머. 잊지 말고 해주세요. 아, 오늘 정말 이렇게 직접 상담받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님? 미나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아이들을 뭐 사랑하다 보니까 많은 걸 챙겨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자립심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은 받기는 했었는데 오늘 또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뼈 있는 말로 해주시니까 더 느끼고 이타심. 너무 미나에게 몰두해 있지 않았나, 미나가. 그러니까 좀 바깥쪽으로 좀 남도 더 생각하고 이타심 그 얘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 더 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아마 미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은 아이일 겁니다. 네.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게 해라. 네.